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누비다육의 또 화분들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화분들 아주 새로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상들이 엄청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예, 가격도 저렴하고, 예, 착한 가격에 아주 이쁜 화분들, 좀 가성비 좋은 화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화분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주문을 하실 때는 영상 게시 날짜랑, 예, 게시 날짜, 영상 올라가는 날짜랑, 예, 요 번호랑 해서 문자로 넣어주시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예, 요 아이가 1번인데요, 요 아이가. 네, 요 아이가 1번입니다. 1번인데, 요렇게 크기 비교하시고요. 종이컵이랑 살짝 깊이가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약간, 예, 조그마한 소분인데요. 이렇게 살짝 깊이가 있는 호리병 스타일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 예, 국산 분입니다. 이렇게 발굽다리 3개 또르륵 있고 배수구멍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네, 이런 화분이고요. 약간의 모양새는 이런 모양도 있고, 예, 또 이런 모양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당 4,000원이고요. 네, 하나당 4,000원, 6개에서 24,000원에 드립니다. 예, 입구가 8.5가 나오고요. 높이는 9cm 나옵니다. 입구 8.5, 높이 9cm 나오는 화분, 이렇게 생긴 화분들,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1번이고요. 2번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네, 2번 아이는 또 이렇게 건이분입니다. 건이분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이렇게 적당히, 크기가 적당한 이런 아이입니다. 종이컵보다는 크고, 예, 네, 종이컵보다 크고, 예, 네, 이런 아이인데요. 베란다에서 쓰기 좋을 것 같고, 예, 조그만한 아이들, 예,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이 화분에서 만든 화분입니다. 예, 요렇게 생긴, 예, 입구는 살짝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일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풀일 모양으로. 네, 요렇게 된 아이인데요. 하나당 5,000원입니다. 하나당 5,000원. 6개 해가지고 3만원에 드립니다. 네, 6개 3만원. 색깔은 고루고루 해가지고,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예, 요 아이는 5,000원 하고 6개, 낱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낱개로 뭐 6개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5,000원입니다. 한 개당은 5,000원이고요. 입구가 10cm, 높이는 9cm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예, 이번 아이 너무 좋죠? 예, 건이 화분에서 만든 화분이고요. 흙도 좋은 화분이고요. 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배수구멍도 크게 있고, 아이가 2번이고, 예. 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수화분 인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사각진 화분인데요. 사각진 화분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요 살짝 깊이가 있는 화분입니다. 깊이도 있고, 예,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뭐 군생을 심어도 됩니다. 여기에다 군생 심어도 되고, 예, 달구는 아이들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궈줘야 할 아이들. 예, 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색깔은 살짝 바뀌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예, 3번 아이는 4,000원짜리고요. 5개에서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8cm 나오고요. 높이 10cm 나옵니다. 8 곱하기 10입니다. 네, 예, 아이가 3번이고요. 수화분에서 만든 화분입니다. 이렇게 수라고 써 있죠. 예, 빼어날 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수화분에서 만든 화분이고요. 엄청 넉넉한 사이즈의 크기가 있는 화분입니다. 네, 크기가 있는, 네, 사각진 화분인데요. 요아인 4번은 8,000원짜리 화분이고요. 5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예, 크기가 엄청 큼직한 요 수화분, 여기서 요 아이도 수화분이고요. 예, 두께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예, 짱짱하게 생겼어요. 탄탄하게. 예, 잘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튼튼하게 생긴 아이.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5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입구는 12cm,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색깔은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살짝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자본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네, 5번 아이는 요아이입니다. 요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엄청 날씬한 다리가 아주 롱다리입니다. 롱다리. 예, 통풍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리가 긴 아이들이 예, 통풍은 아주 시원하게 잘 됩니다. 네, 요아이는 5번이고요. 10 곱하기 11cm 나옵니다. 10 곱하기 11cm. 와인 5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네, 5개 4만원. 한 개당 8,000원입니다. 한 개당은 8,000원이고요. 요렇게 생기나고. 엄청 모든 심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인은 5번이고요. 와인 색깔은 요렇게 있는데요. 이 색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살짝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요아이가 5번인데, 10 곱하기 11cm. 네, 5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요아이는 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예, 네, 낱개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낱개로 뭐,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10개를 하셔도 되고, 요는 요렇게 하로 모양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요렇게.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요. 예, 이렇게 얕은 화분입니다. 얕은 화분. 예, 높이가 얕은 화분이라서 요런 데는 물마름이 아주 최고 좋죠. 예, 창을 심어도 되고요. 여기에는 군생을 심어도 되는데, 여기에 물마름이 빨라야 하는 아이들 있죠. 여기 아이시 그린이라든가 뭐 또 바닐라비스 이런 아이들 심어주기 좋습니다. 이 아이는 9,000원이고요. 네, 4개 해서 36,000원에 드립니다. 4개 해서 36,000원. 한 개당은 9,000원입니다.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루 모양으로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통풍구 있고요.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죠. 예. 이 아이는 사이즈가 13.5가 나오고요. 높이가 10cm 나옵니다. 네, 6번이었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엄청, 예, 이렇게 많이 쓰는 아이죠. 인기가 많은 아이. 이구는 이렇게 사각지 모양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밑에는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밑에 중간 부분이 잘록하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아이인데요. 엄청 인기가 많은 화분이죠. 이 화분이 조금 더 큰 사이즈도 있는데, 이 아이는 적당히 군생 신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예, 이 아이는 8,000원짜리고요. 5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입구는 13 나오고요. 높이가 좀 있어요. 높이가. 높이는 12.5가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요런 화분입니다. 예,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예, 쓸모가 많을 것 같은 요런 화분입니다. 창을 심어도 되고요. 군생을 심어도 되고. 예, 요런 사각진 화분. 너무나 좋습니다. 이 아이는 5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13 곱하기 12.5가 나오는 화분. 이 아이는 7번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색깔은 이렇게 흰색이라, 파란색인가요? 초록, 뭔가요? 예, 요런 색인데요. 푸른색 계열, 하늘색인가요? 예, 요렇게 생겼는데, 예, 요 아이는, 4만원이고요. 랜덤으로 색깔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네, 8번은 요아입니다. 둥근 화분. 엄청 많이 예, 쓰는 화분이죠. 예, 우리 다육맘들 많이 쓰는 화분입니다. 다리가 농다리고요. 시원하게 있죠. 다리가 시원하게 통풍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배수구멍도 크고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인데,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되고,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됩니다. 네, 군생 심어도 되고. 네, 요 아이는 12,000원짜리고요. 3개에서 36,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15cm 나오고요. 높이가 11.5cm가 나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입구는 살짝 이렇게 턱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 턱이 없이 이렇게 싹 매끈하게 오므러든 이런 아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으로 갑니다. 12,000원짜리 3개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8번이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 아이는 요아인데요. 요아이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가성비 좋은 화분이 왔습니다. 네, 요아이가 새로 온 아이인데요. 엄청 큼직하죠. 네, 여긴 창을 심어도 될 것 같고, 네, 입구는 이렇게 사각진 모양인데요. 밑에는 이렇게 빵빵하게 동그란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은 아주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네, 요아이 8,000원이고요. 5개에서 4만원입니다. 엄청 큼직해서 깊이감도 있고, 이렇게 깊이감도 있고 엄청 큼직해서 예,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13.5가 나오고요. 높이는 11.5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9번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아이는 또 건이분입니다. 네, 우리 다육맘들이 또 신뢰하고 많이 사용하는 건이분입니다. 네, 건이분 이렇게 또 입구가 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화분이고요. 큐빅이 이렇게 달려 있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발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아이도 큼직해서 여기 창도 심어도 되고요. 네, 군생 심기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이는 한 개당은 만 원이고요. 네 개 해가지고 4만 원에 드립니다. 4개 4만 원. 네, 건이 화분입니다. 네, 13 나오고요. 높이가 10.5가 나옵니다. 네,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 발송입니다. 색깔은.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큼직합니다. 네, 와이 4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네, 13 곱하기 10.5가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이 오늘 다 새로 예,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와이가 또 11번인데요. 이 11번도 건이 화분입니다. 건이 화분도 요렇게 깊이가 있는 화분이라서요. 예, 엄청 또 많이 인기가 좋은 화분이고요. 쓸모가 많은 화분이죠. 깊이감이 있어서 목대 있는 군생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예, 이렇게 손잡이가 다 하나씩 달려있고요. 큐빅이 달려있죠. 예,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깊이감이 있는 화분. 엄청 깊어서 예,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11번이고요. 색깔은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4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4개 4만원이고요. 한 개당 만원입니다. 필요하신 만큼 예, 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만큼 뭐 두 개만 하셔도 되고 예, 다섯 개를 하셔도 되고 한 개당은 무조건 만원입니다. 10이 나오고요. 높이 13cm 나옵니다. 예, 배수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크게 있죠. 발굽다리 이렇게 세 개 있고 네, 이렇게 깊이가 있는 화분입니다. 12 곱하기 13이 나옵니다. 12 곱하기 13 이렇게 네, 11번이고요. 네, 12번은 인동분인데요.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인동분입니다. 인동분. 네, 인동화분은 진짜 주물주물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못스러운 화분이죠. 네, 이렇게 긴 농분이고요. 발굽다리는 또 4개 있습니다. 배수구멍 있고 이렇게 긴 농분인데요. 손가락 화분 이렇게 큐빅도 달려있고 네, 코사지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깊이감이 있는 농화분입니다. 여기에는 미인 종류들 심기 좋을 것 같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 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쭈물쭈물해서 만들어진 이런 인동화분입니다. 사이즈 9cm 나오고 높이 14cm 나옵니다. 한 개당은 12,000원에 드리고요.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에 드립니다. 여기에서 세 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세 개만. 예, 세 개만 하셔도 예, 괜찮고 뭐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12번이고요. 한 개당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또 13번 볼게요. 13번. 네, 이 아이가 13번입니다. 13번은 예운분이죠. 네,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예운분입니다. 네, 배수구멍이 아주 첫째 이렇게 시원하게 있는 엄청 크게 있습니다. 아주 반이 뻥 뚫렸습니다. 네, 이런 화분인데요. 발굽다리도 살짝 길게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네, 예운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이 예운분은 우리 전국 어디서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절대 가격이 네,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는 예,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면 또 절대 또 이 예운 회사에서 화분을 안 준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정가로 판매를 합니다. 아이는 12,000원이고요. 4개 해가지고 48,000원에 드리는 화분입니다. 예,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큼직한 이런 사이즈입니다. 예, 아이는 12cm 나오고요. 높이가 9.5cm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색깔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바뀌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14번 볼게요. 네, 14번 아이는 이런 화분인데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왔는데 어디 화분인지는 지기는 없고요. 네, 엄청 흙이 좋아 보이고 저 유유 화분에서 만든 집분이랑 살짝 닮았습니다. 네. 근데 어디 화분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예, 유약이 안 발라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앞에 이런 코사지
포사지가 아니라 뭐죠? 큐빅. 예, 큐빅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예, 이 와인은 크기감도 엄청 커, 큼직해서 여기에는 군생 심어줘도 되고요. 창 심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엄청 좋아요. 네. 발굽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예, 살짝 있고요. 배수, 물 빠져나가는 또 통풍구랑 이런,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와인은 가격이 13,000원짜리고요. 4개 해가지고 42,000원에 드립니다. 네, 13cm 나오고요. 높이 10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가 14번이고요. 15번 볼게요. 15번 아이는 또 이렇게 홍조분이죠. 모래를 싹 뿌려놓은 듯한 이런 화분입니다. 예, 네, 엄청 화려하게 생긴 화분인데요. 배수구멍 이렇게 있고요. 통풍구 양쪽에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약간 깊이감이 있는 농화분입니다. 농화분. 목대 있는 아이 싹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코사지는 이렇게 하나씩 다 달려 있는데요. 큐빅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와인은 이렇게. 네, 색깔이 이렇게 청색, 빨강색, 초록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15번이고요. 한 개당 16,000원이고요. 3개 하시면 48,000원에 드리고요. 9 곱하기 11.5cm가 나옵니다. 15번이었고 16번은 또 예흥분에서 나온 이런 사각지인 화분입니다. 배수구멍이 이렇게 4개나 5개나 뚫려져 있습니다. 네, 구멍 엄청 시원하죠? 뻥 뚫렸어요. 이렇게 무게감도 있고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와이가 16번이고요. 이렇게 사각진, 네, 이렇게 싹 심어서 이렇게 일렬로 진열을 해놓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와이는 15,000원짜리고요. 개당 15,000원입니다. 네, 4개 하시면 6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사이즈는 8.3 나오고요. 11이 나옵니다. 8.3, 네, 8.3 나오고 11cm, 높이는 11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8.3이 아닌데요. 아, 8.5인데요. 네, 8.5 나오는 것 같아요. 8.5 나오고 11이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 와인은 15,000원짜리고요. 6만원에 4개가 갑니다. 2개만 하셔도 돼요. 2개는 3만원이겠죠. 그러면. 16번이었고요. 17번 볼게요. 네, 17번 아이는 요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앞에 막 코사지, 꽃 코사지들이 화려하게 달려있고, 여기 이 화분은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꿈 공방. 예, 오, 이쁘죠? 예,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의 화분입니다. 직사각형. 예,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화려하게 달렸습니다. 네, 꿈 공방 화분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까만 색깔로 나오는데요. 오늘 요런 화분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핑크, 노랑, 하늘색, 흰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인은 4개 세트 해가지고 52,000원에 드립니다. 13,000원입니다. 한 개당은. 예,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요렇게 생겼고요. 배수구멍 이렇게 있습니다. 발굽다리 4개 있고. 예, 와인은 11.5가 나오고요. 가로 11.5, 이렇게 세로는 8cm가 나옵니다. 예, 높이가 8.5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17번이고요. 이 아이가 17번이고,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아이도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도 꿈 공방에서 나온, 이렇게 꿈이라고 써있죠. 엄청 화려하게 생겼죠. 까만 바탕에 하얀색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예, 동글동글한 이런 화분이고요. 배수구멍 이렇게 있고요. 발굽다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통풍구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이라서, 예, 뭐든 심어놔도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양쪽에 손잡이 같이 이렇게 이런 게 달렸습니다. 이런 게. 예, 양쪽에. 장식인가요? 장식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화분이고요. 요 18번 아이는 개당 15,000원입니다. 네, 4개 해서 6만원에 드리고요. 입구 11cm, 높이는 10cm. 예, 여기가 빵빵해서요. 예, 엄청 크기는 커요. 입구는 좁지만 여기 가운데 쯤에 빵빵해서 크기는 엄청 큽니다. 아이 18번은 개당 15,000원이고 6만원에 4개가 갑니다. 네, 19번 보겠습니다. 네, 19번 아이도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9번, 여기 19번인데요. 예, 요 아이도 꿈공방에서 나온 이런 화분입니다. 오, 너무너무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와, 큐빅이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요. 내수구멍이 엄청 시원하게 있고, 네, 이렇게 사각진 화분인데요. 밑에는 살짝 좁아지면서 내려갔고요. 위에는 정사각형입니다. 예, 위에는 정사각형,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앞에 화려하죠? 보석이 달려있고, 예, 대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크기가 살짝, 이게 손으로 직접 만든 화분들은 크기 차이는 살짝 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제일 커 보이고요. 예, 요 아이보다 요 아이가 제일 작아 보이고 그럽니다. 네, 요 아이는 개당 2만원이고요. 3개에서 6만원입니다. 입구 10.5가 나오고요. 높이도 10.5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예, 요 아이는 꿈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오, 이쁘죠? 네, 너무 이쁘죠? 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아이는 솜물레에서 만든 화분이죠. 솜물레 공방 화분 엄청 다들 좋아하시죠. 네,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예, 큼직하고요. 배수구멍이 이렇게 있고, 통풍구 시원하게 있습니다. 예, 요런 입구는 사각 모양이고요. 예, 요 아이는 개당 2만원짜리인데요. 3개 하시면 네, 5만 5천 원에 지린다고 합니다. 3개 하시면 5만 5천 원, 5천 원 DC가 됐습니다. 네, 요 아이 20번이고요. 색깔은 랜덤 발송입니다. 네, 요 아이가 20번이고,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요 아이는 21번인데요. 요 아이는 희아분입니다. 희아분. 다육맘들,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는 희아분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오, 반짝반짝. 네, 보석이 박혀있고, 네, 흰, 노란색이랑, 예, 노란색이랑 또 요렇게 하늘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입니다. 예, 두 가지 해가지고요. 5만원에 드립니다. 2만 5천원씩인데요. 한 개당은. 예, 요렇게 너무너무 이쁘죠. 예, 2만 5천원. 개당 2만 5천원이고, 두 개에서 5만원이고요. 입구가 11.5,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화분입니다. 예, 요렇게 생긴 화분. 너무 이쁘죠? 21번이었고요. 22번도 희아분입니다. 희아분. 22번도 이렇게 희아분인데요.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우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트가 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트 모양이 있고요. 여기 리본 모양이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포인트로 앞에 리본이 딱 달려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트가, 예, 삥 둘러 하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농화분이고요. 예, 모든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두 개에서 7만원입니다. 네, 입구가 11.5, 높이는 13.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예, 농한 화분입니다. 농한 화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이쁘죠? 아이가 22번이었고, 23번은 요 화분인데요.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요런 화분이 들어왔어요. 새로. 예,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되고요. 예, 중품 이상 되는 창. 예, 대품 조금 안 되는 창. 예, 심어주는 이 정도 사이즈. 배숙 발굽다리 엄청 시원하게 있습니다. 예, 요런 화분이고요. 요 아이는 23번이고요. 한 개당은 14,000원입니다. 3개 하시면 42,000원이고요. 입구는 요 끝에서 여기가 18cm가 나옵니다. 예, 입구 18, 높이는 14.5. 예, 14.5인데요. 발굽다리가 엄청 농하게 달렸어요. 예, 요 아이 23번은 요렇게 해서, 예, 42,000원에 3개가 이렇게 갑니다. 24번은 요아이입니다. 24번. 요아이는 깊이감이 있는 화분입니다. 여기도 창 심어줘도 되고요. 요아이는 또 발이 엄청 또 이렇게 말발굽으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튼튼하게. 예,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죠? 탄탄하게 돼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예, 깊이감이 있습니다. 요게 창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아이는 14,000원이고요. 똑같네요, 요아이랑. 14,000원짜리 두 개도 요아이랑 똑같은 14,000원짜리고, 요아이는 조금 더 높이가 있어요. 예, 요 아이는 약간 나트고, 예, 요 아이 3개 해서 42,000원에 지고요. 예, 요 아이는 16.5가 나오고요. 높이가 14.5가 나옵니다. 예, 요 아이가 24번이고요. 25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아주 대품창 신기 좋은 아이,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예, 요 아이는 또
이렇게 큼직하죠. 네, 창을 심어도 되고 몰로 철화 같은 거 심어도 됩니다. 25번 아이는 예, 개당 18,000원짜리고요. 3개에서 54,000원에 드립니다. 예,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예,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요. 이 아이는 21cm 나오고 높이는 17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 25번이었고요. 3개 세트 54,000원입니다. 26번은 이 아이인데요. 예, 예운분이죠. 예운분. 예운분 큰 대품짜리입니다. 예운분 큰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26번은 45,000원에 드립니다. 오르기 전 가격입니다. 한 개만 사셔도 되고요. 두 개 하시면 9만원에 드립니다. 입구는 20cm, 높이가 1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 26번이었고요. 45,000원이고 두 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많이들 구매해 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